오늘 초봄과 같은 날씨 보이면서 포근한 하루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개가 많이 끼어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곡성과 보성, 화순 등 전남의 6개 시군에서는 안개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평소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까요. 출근길 안개 등 켜시고 서행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16도로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도는 가운데 맑고 구름 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전부터 남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우리 지역 20에서 6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에 대한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7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이 15도, 담양과 화순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14도, 보성이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m 안팎으로 물결 잔잔하게 이는 가운데 안개가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시작된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과 함께 섞여 내리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 되찾겠지만 아침 기온 영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